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두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 김선희 사모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인생으로 준비되어지고 각인되고 해고가 되게 하시며 근원과 여정과 미래를 향해 창의적 축복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인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의 확신을 갖고 누리게 하옵소서. 통과하는 신분과 정복하는 권세를 누리고 보답하는 자세와 영육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11조 건축헌금, 성경헌금 등 각종 헌금의 이유와 축복을 알고 드리며 빛의 경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생각에 각인하여 내와 보좌와 영혼으로 연결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섬기는 지도자로 사람을 살리고 자백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갱신되게 하옵소서. 언급한 새로운 각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응답의 현장에 전환점과 복음화 제자와 교회와 세계와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로토기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 렘넌트 중직자들, 모든 산업 학업 현장에 발걸음마다 살리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교회 안의 모든 기관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